와,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어이, 개새끼네, 개새끼. 오, 대박. 자, 오늘도 역시 저는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에, 시방에 오늘 안개가 아주 매니매니하네요. 암튼 원래는 오늘 양양으로 출조를 하려고 했으나 양양 쪽에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흐리다는 예보가 있어서 혹시나 비가 올까봐 걱정이 돼갖고 급하게 오기 편한 시방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암튼 제가 지금 서 있는 시방 포인트는요, 제가 시방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잡았던 포인트로서 가장 아끼는 포인트이긴 한데, 예,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왜 낚시를 안 했냐면요, 예, 아, 밑걸림이 조금 있습니다. 낚시하다 보면 짜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암튼 올해 시방 마지막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서 텐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낚시를 한 1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35분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죠. 기쁜 소식은 아직까지 채비 손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쁜 소식은 아직까지 고기도 없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잔잔바리 입질은 계속 오네요. 암튼 예, 대어가 낚일 조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게 생각해야죠. 저기 지금 갈매기 보이시나요? 잠수해갖고 물고기를 엄청 잡아먹고 있는데요. 아, 대박. 내가 갈매기보다 못하다니. 그리고 요즘 지랭이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낚시를 자주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그래도 100원 500원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1000원 2000원이 올라버리니. 에, 여기 시방도 예전에는 4000원 받았었는데 이제 5000원 받네요. 저쪽에 올라가면 6000원 받는 데도 많아요. 아이 시부랭,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 애끼는 포인트가 이 모양이면 어떡하냐. 오늘 조금 기대하고 나왔구만. 아, 이 창피스러워서 오늘 영상 잘못하면 못 올리겠는데요. 구멍치기라도 해야 되나 또? 와, 드디어 입질. 좀만 더. 힘내라. 좀만 더. 와, 저기 뭐야. 어이, 개새끼네, 개새끼. 오, 대박. 와, 여러분, 대박. 이게 무슨 개죠? 오씨. 와. 바늘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오, 대박. 예, 이놈은 잘 손질해가지고 라면에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근데 내장에 지랭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냥 놔줄까요? 에이, 그냥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요. 오늘 아쉬운 대로 시방에서 놀아봤는데요, 개새끼 때문에 생꽝은 면했습니다. 아, 고마운 새끼. 암튼 다음에는 짜루짜루 진짜로 시원한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어우, 손톱에 떼 좀 봐, 씨. 어우, 창피해.